네, 이제부터는 8비트 리듬 그리고 셔플 리듬을 졸업하고 16비트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아까는 한 마디 안에 8박만 쳤잖아요. 그렇지만 지금은 총 16박자를 다 칠 거예요. 그래서 아까 8비트 리듬이 따다다다다다다다 한 마디였다면 16비트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리듬이 다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 리듬이 다 들어가면 정말 시끄럽겠죠? 그래서 적당히 빼고 패턴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Let It Be가 이 16비트 리듬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Let It Be는 전체적으로 다 몰라도 어느 부분, 특정 부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런 만큼 이 리듬에 되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리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. 코드 자체는 C, G, Am, F가 나오는데요. 석별의 정도 C, G, Am, F가 나왔죠. 네, 석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코드가 네 박자를 차지했다면은 이 코드는 두 박자씩만 차지해서 C, C, G, G, A 마이너, A 마이너, F, F 다 두 박자씩만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Let It Be 보면은 소절의 마무리에 딴, 따, 따, 따 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나오죠. 이 부분은 F, C, G, C, C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곡을 해봤습니다. F코드로 한 박자, 그 다음에 C 반박자, G코드 반박자, 그 다음에 C 두 박자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연습을 하실 때 C, C, G, G, Am, Am, F, F, C, C, G, G, F, C, G, C 이런 식으로 한번 엄지스트로크로만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16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길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은 다운하고 업박자를 다 합해서 총 16박자가 있죠. 근데 이거는 4개로 또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곡의 강세를 한번 넣어볼게요. 강세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네 박 묶음의 첫 박자에 넣어주면 돼요. 일반적으로 두 번째, 네 번째 박에 강세를 주는 게 자연스러운데요. 그렇지 않은 노래도 많지만 대부분 그쪽 박에 들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. 곰세마리를 바탕으로도 곰세마리가 보다는 곰세마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. 그래서 이 16박자를 다 치기보다 좀 빼보겠습니다. 이런 느낌을 하죠.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. 하나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감성적인 측면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따넉따넉따넉따넉따넉 이렇게 하는 게 좀 감성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. 이성적인 설명은 16박자를 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되 우리가 반드시 쳐야 되는 그런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6비트 리듬은 대단히 많이 쓰이는 리듬이기 때문에 좀 잘 익혀두시는 편이 칠 수 있는 곡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. Let It Be의 인트로 부분은 이제 4비트로 단단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아까처럼 단업 단단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악보에는 원곡처럼 잔잔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Let It Be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, F, C, G, C
마지막에 C 코드 두 박이 나오는 부분을 비워주기보다는 딴딴딴딴 어? 딴딴 이렇게 꽉 채워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고기만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6비트 리듬을 셔플 리듬처럼 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. 혹은 딴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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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이 있는데 딴업 딴업 반드시 이 리듬을 잘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원곡처럼 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